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어머니 여기 올라갈래니까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짚고 아이고 이렇게 올라가시는구나. 어디 수술하셨어요? 아니 무릎 수술한 데가 지금 오래돼야. 근데 그냥 한 짝은 안고 이 짝은 이제 혔어. 근데 오래된 게 이러면 막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면 겁나게 밤이면 수시가 아파. 통증 와갖고. 여기를 못 올라가. 아 젊어서는 잘 올라댕겼지. 뭐 이런 것이 문제여. 턱백 돌아댕겼지. 젊어서 때는 뭐 이런 것이 무엇이 무서워. 그냥 힘이 올라댕. 아픈지 모르고 올라댕겼지 젊을 때. 다시 수술해야 하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수술은 못하지. 또 재수술해야 하는데. 그냥 살다 죽여야지 뭐 이 나이 먹었고 또 수술을 갔어. 그러게 그냥 살을란 게 못 올라댄 게 살 난 것 같고. 완만하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아, 여기 손잡이도 달리고. 어, 다시 이렇게 할까요? 네. 응. 아, 그거 분명히 말씀.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아, 일로 이렇게요? 응.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힘드셔서 평평하게 시멘트로 미장 처리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난간은 나중에 설치해야 돼요. 마른 다음에. 아, 마른 다음에. 설치를 한다다 그다음에 세멘트 속에다 묻을 건가? 예. 아, 묻는다. 현장을 한번 봐야 돼요. 네, 현장을 보셔야 돼요. 아, 예, 그럼 한번. 아, 그럼 예, 한번 또 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묻는 방법.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총장님. 그러면 난간을 묻는 건 어떨까요? 아, 얘 진짜 못된 놈이네. 야, 내 선배 멘트를 그걸 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친일파 앞잡이 캐릭터를 잡았네. 야, 여기까지 올라왔거든. 네. 그 난간이. 야, 이걸 뺐네. 아, 그러면 오늘 난간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철판 같은 거로 그냥 대 버리는 거예요. 두꺼운 철판을. 그러면 그것만 딱 대고 거기다가 탁탁탁 용접해서 박으면 되잖아요. 이게 진짜 네 머리에서 나온 거야? 예, 예. 야, 너 진짜 머리 진짜 나쁘구나. 왜? 뭐가 잘못된 거야? 야, 지금 철판으로 하면 이게 어머님이다. 어머니. 강점 뭐라 어머니. 어, 얘 참 진짜. 어머니, 어떻습니까? 얘 머리가. 별로... 철판은 미끄러서 그 미끄러운 거예요. 그나마 자리에 힘이 없으신 것만 그러다 미끄러우면 막 거기는 미끄러워. 아까 어머니가 기가 차서 웃으시더라고. 이렇게. 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어, 맞다. 오셨습니다, 저기. 맞아. 아, 이거 파자. 아, 이거 준비했다. 삭제 좀 해야 되겠는데? 자. 김회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이구야. 자, 조심조심. 예. 자. 시멘트 40kg짜리. 야. 한 번만 들어보라 그래. 이거 뭐 웃기려고 안 합니다, 저는. 네. 많이 들어봤다고? 많이 들어봤지, 진짜. 옛날에는 미장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어, 예전에. 그럼 뭐. 예. 이렇게 들어줘도 됩니다. 손이. 많이 떨리고. 막, 부들부들 썰어. 아, 나는 이거 40kg 돼서 좀 무섭다. 어, 이렇게 해도 되네요. 어, 이렇게 손을 내려주세요. 야, 40kg 해서 여자는 무슨 무겁다.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거 부들부들 떨려. 아니, 떠는 게 아니라 지금 추워서 떠는 겁니다,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높이가 있어야 돼. 소개는 하나도 안 됐잖아, 소개는. 안 됐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게 안 되면 다음에 못 나오겠는데. 아니요. 아우, 시원찮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시원찮아. 어. 힘들지? 왠지. 이거, 아, 진작까지 오지? 이게 있는데 저 이걸 시킨 거라고요? 어, 나와봐. 오케이. 어, 역시.
힘이 있으니까. 야, 진성 관장님이랑은 다르네. 이게 힘으로 받쳐줘야 된다고. 오, 회화 친다, 회화를. 아. 아니, 와. 이 정도면, 분회장님. 어, 제가 반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예. 네. 아, 속이 시원하네요. 힘반장, 힘반장. 오, 위아래, 위아래, 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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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서울에서 볼 때는 솔직히 뭐 별로 못 느꼈거든요, 매력을. 어, 일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매력이 있네요. 멋있네요. 힘쓸 때 진짜 매력이 있어. 나도. 우와! 야! 야! 자! 엄청 맞지? 호떡 반죽 같다, 진짜. 그렇죠. 사장님! 솔직히 저 이거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잘하는 거죠? 야, 시멘트 다 섞었어? 예. 어,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저 부회장님.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님 댁에 조금 발라드리기로 한 게 있는데. 가자! 아이, 고맙습니다. 튼튼하죠? 부드럽죠? 네, 고맙습니다. 내일 여기에다 시멘트를 밑에다 조금 받쳐가지고 네. 여기 시멘트를 턱을 조금만 낮춰. 이문을 열고 다닌다 이거야. 자, 우리 어머니 미장 마무리하러 출발. 야, 이 동네 이게 좋네. 저기잖아요, 저 앞집. 그쵸? 혹시나 우리 집 안 오면 어떨까 이렇게 막 걱정하셨을 텐데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 어머니 네, 네, 또 오셔. 저 약속을 지키려고 왔죠. 예. 오셔, 약속 지키려고. 예. 아, 시멘트를 다 섞어 왔어. 한 통 여기 쓰고 좀 두툼하게 바르지요. 약하게 예? 바르면 떨어져요. 이거. 네. 어머니 대본 해놓은 거 좋아요? 얼마나 좋은 이거 사다 발랐었어요 오늘. 아, 여기 문 색깔이요? 예, 이번이 우션 양반들이 제일 좋은 양반들이 제일 좋은 양반들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집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고생하고 가시네 아마. 행복이에요, 행복. 예? 이게 행복입니다. 어저께도 처음 들어가셨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안 하고 붙여도 내가 혼났네요. 오케이. 내 테리건 나오면 최악만 일자르는 양반 나왔다고. 아, 대문 이제 앞뒤로 다 이제 안전하니까 예, 예, 예. 네, 편안하게 주무세요. 예, 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잠 또 태어나서 이런 것도 처음 해보네. 아, 얼마나 힘들어. 진짜 이거 소매로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지요. 힘든 걸 알아주니까 힘들어도 기분은 좋네요. 아, 힘들어 대충 계시면요. 대충 계시면 안 되죠. 넘어지시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종이. 와, 힘들어. 어, 힘들 것 같아. 글 다 짰어? 예, 아, 정신이 없네. 명호야, 조금 저 지친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몸이 풀렸습니다. 아, 그래, 그럼? 예. 하루 종일 몸 풀다가 끝나겠어? 자, 한 개만 더, 두 개만 더 들고. 아, 두 개 더. 한 개만 더. 허리 다쳐. 예, 많이 안 들어가. 네, 선보다 10cm 아래입니다. 자, 이제 그만 갖고 와, 그만. 예. 어, 내장 빼고는 다 다시 갖다 놔. 예? 내장 빼고 드릴까요? 또 지친 것 같은데?
아, 오랜만에 운동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완전 어두워져서 빨리 끝내야 돼. 예, 빨리 하겠습니다. 노페인, 노게인, 까르페디엠. 야, 그냥 막 부어. 예. 내가 터트릴 테니까.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예. 막 부어. 자, 얼굴은 찡그러져 있는데?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예. 아, 너무 좋습니다. 명아, 이쪽 안쪽. 예, 예. 여기 있어. 예, 자, 네, 죄송 한 분씩만. 명아, 안쪽. 예, 예, 예. 다섯. 예, 어떤 거? 예, 여기 안쪽. 예, 예. 저쪽으로 푸기만 돼. 저쪽으로 푸기만 돼. 고정 할래, 안 할래? 고정이 너무 하고 싶어요. 아, 빨리, 그러니까. 빨리. 자, 여기. 예, 예. 하나도 안 힘듭니다. 매일 이걸 할 수 있겠어? 매일 우리처럼? 아, 매일 하고 싶어요. 야, 안쪽 깊숙이. 예, 안쪽 깊숙이. 말하지 말고 그냥 일만 해. 말까지 하면은 예, 더 힘 떨어져. 아, 예, 지금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손 가만히 있어. 예. 아니. 뭐 피아노 치는 것 같은데. 닥터! 닥터! 선생님.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한 번만 업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자, 비켜요! 저 솔직히 힘듭니다. 힘들지?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로.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쓰다 봐요.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거야?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야. 이게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돼. 무슨 상황인 거야? 네, 아. 자, 오케이. 이렇게 될까요? 좋아. 미장질도 잘하네. 야. 기분이 좋네요, 이거. 느낌이 부드럽지? 예. 됐습니다, 부장님. 아유, 잘했어, 깔끔하게. 아, 정말 오래 걸렸다. 네, 내가 대학한테 보여드릴게. 잘했어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자, 제가? 꿈에만 이렇게 잘 해놨으니. 어떻게? 차에서 5일 정도 있으면 이제 굳어요. 그때 이 나무틀을 이제 뜯어내고 그 위에다가 난간을 이제 박을 거야, 그렇지? 여기 마음에 드세요, 길이? 네, 80cm. 최대 맞췄습니다, 예. 경사났네? 경사났어. 자, 우리 아버지 오해지. 감사합니다.